예, 2020년 6월 17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코딩이 다음 주말 정도면은 이렇게 표준화폐, 표준은행, 반자동 한국은행, 반자동 국세청 이렇게 4개 정도는 시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코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시연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구성을 해서 그걸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실제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을 돌려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한 다음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시연회, 그죠? 그리고 뭐 유튜브 라이브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주말 정도까지면 대충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세 가지 정도를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좀 복잡해 보이죠. 재무제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뭐 대차대조표니 뭐 현금 흐름표니 지분표니 넣고 그리고 이런 뭔가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복잡해 보이고 심지어 헌법도 얘기가 나와요. 헌법이 왜 튀어나오고 헌법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시민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표준은행을 코딩하고 있잖아요. 바로 다음 주말 정도면 시연할 상태가 될 텐데 이 표준은행은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국가 금융 인프라예요. 다시 말해서 은행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시중은행들 뭐 수십 개가 있잖아요. 제1금융, 제2금융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은행들의 역할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표준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준은행이 아니라 표준금융 인프라예요. 인프라를 코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뭐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라고 표준은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금융인프라입니다. 국가금융인프라를 새로 구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십 개의 은행들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헌법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표준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폐도 기존의 종이화폐나 어떤 전자화폐, 뭐 전자화폐라 그러면 신용카드나 뭐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경제 인프라입니다. 그렇게 코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뭐 시장, 뭐 오프라인 시장 그리고 등등등 유통 인프라 등의 역할을 어느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반 요소들의 역할을 일정한 수준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자동 자본주의죠. 일종의 자본주의를 반자동화 시켜보자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다음 주에 시연 가능한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도 기존의 국세청을 자동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국세청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평 과세를 실현할 최초의 기술적 방안이죠. 기술적 방안 또는 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무래도 유능한 사람들은 좀 편법이라든가 뭐 탈법이라든가 등등 별의별 방법으로 세금을 뭐 좋은 말로는 절세고 나쁜 말로는 탈세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지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을 동작, 우리가 지금 시연하려고 하는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은 절대적인 공평과세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소득이 있으면 누구도 단 1원을 벌더라도 1원에 대응하는 세금을 내고 1억을 벌더라도 뭐 1000억을 벌든 얼마를 벌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금융인프라, 새로운 국가금융인프라, 새로운 국가경제인프라 또 절대적인 공평과세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시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년 뒤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정헌법, 헌법이 나오고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에 의해서 시민들의 자격과
그 국가에 소속된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법적 지위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개인과 단체들이 이러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등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요 목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음 주말쯤에서 과연 이 목표에 얼마만큼 근접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코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광속 코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광속 코딩이라는 새로운 코딩 패턴을 아마 제가 선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정도에서 과연 얼마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속도를 붙여서 최대한 이 목표에 근접하도록 시연할 수 있는 코드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내용들, 설계 코딩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도대체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일하셔야 됩니다.